명왕성에서는 현재까지 총 5개의 위성이 발견되었습니다. 이 위성들은 차례대로 카론, 닉스, 히드라, 케르베로스 그리고 스틱스입니다. 1978년 카론이 제일 먼저 발견되었고 이후 2005년에 닉스와 히드라가 발견되었으며 그 후 2011년에 케르베로스, 2012년에 스틱스가 추가로 발견되었습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명왕성의 위성이 발견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명왕성의 여러 위성들은 태양계 초기에 대규모 충돌로 인해 형성된 것으로 추측되며 이 가설에 따르면 명왕성은 과거에 다른 큰 천체와 충돌했고 그 충돌로 인해 발생한 파편들이 뭉쳐져서 현재의 위성들이 형성되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스틱스의 경우 작은 크기와 불규칙한 모양은 이러한 충돌로 인해 생긴 파편임을 시사합니다. 명왕성의 위성들은 다른 행성계의 위성들에 비해 명왕성에 매우 가깝게 위치해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해왕성의 위성 푸사마테는 해왕성의 중력의 영향권 내에서 약 40% 거리에서 공전합니다. 그러나 명왕성의 경우 위성들은 이론적으로 명왕성의 중력의 영향권 반경의 최대 53% 거리까지 공전할 수 있지만 실제로는 모든 위성이 중력의 영향권 안쪽 3% 이내의 매우 좁은 범위에서 공전하고 있습니다. 이는 명왕성계가 매우 압축된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현재 발견된 위성들 외에도 명왕성 주변에 고리나 다른 천체들이 존재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명왕성의 5개의 위성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카론입니다. 카론은 명왕성의 위성 중 가장 큰 위성으로 명왕성과 매우 특별한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이 두 천체는 서로 같은 면만을 바라보며 공존하고 있는데 이는 마치 아령처럼 서로 균형을 맞추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이 때문에 일부 천문학자들은 명왕성과 카론을 이중행성으로 분류하기도 합니다. 카론은 1978년 워싱턴 DC에 위치한 미군 해군 천문대에서 천문학자 제임스 크리스티에 의해 발견되었습니다. 카론은 명왕성에 비해 상당히 큰 크기와 질량을 가지고 있는데 지름은 명왕성의 절반 정도이며 질량은 명왕성의 약 11%에 해당합니다. 이로 인해 명왕성과 카론의 질량 중심은 두 천체 사이에 위치하며 이는 두 천체가 마치 서로를 중심으로 공전하는 독특한 관계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카론이란 명칭은 그리스 신화에서 지옥의 뱃사공 카론의 이름을 따서 명명되었으며 이는 명왕성이라는 이름이 그리스 신화에서 지옥의 신 하데스의 다른 이름에서 유래한 것과 연결됩니다. 카론은 명왕성으로부터 약 2만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서 공존하고 있으며 표면은 적외선 스펙트럼을 통해 분석한 결과 얼음으로 덮여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카론의 궤도는 명왕성의 적도면과 일치하지 않고 남북방향으로 공존하는 독특한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카론의 기원에 대해서는 여러 가설이 있는데 한 가설에 따르면 카론과 명왕성은 과거의 해왕성의 위성 중 하나였으나 중력적 상호작용으로 인해 현재의 궤도로 튕겨나왔을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또 다른 가설로는 약 45억 년 전 지구와 달이 형성된 방식과 유사하게 큰 충돌로 인해 카론이 형성되었다고 합니다. 이러한 충돌로 인한 위성 형성 과정은 초기 태양계에서 일반적으로 발생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다음은 히드라입니다. 히드라는 2005년 5월 허블 우주 망원경을 통해 발견되었고 그리스 신화에 목이 9개 달린 물뱀 히드라의 이름을 부여받았습니다. 히드라는 불규칙한 모양을 가진 위성으로 그 표면은 주로 얼음으로 덮여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 위성은 명왕성으로부터 약 64.749km 떨어진 궤도를 따라 공전하고 있으며 공전 주기는 약 38.2일입니다. 히드라의 가장 긴 지름은 약 51km로 닉스보다 약간 큽니다. 히드라는 다른 명왕성의 위성들처럼 물얼음이 존재하여 표면이 매우 반사성이 높습니다. 히드라의 반사율은 명왕성과 카론 사이의 중간 정도입니다. 히드라를 포함한 명왕성의 작은 위성들은 명왕성과 다른 카이퍼벨트 천체 간의 대규모 충돌에서 방출된 파편으로 형성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지구의 대규모 충돌로 방출된 파편으로 달이 형성된 것과 유사합니다. 충돌에서 방출된 파편은 명왕성의 위성으로 응집되었을 것이고 초기에는 명왕성에 더 가까운 위치에서 형성되었으며 조속 상호작용을 통해 궤도의 변화가 있었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 경우 히드라는 명왕성 그리고 카론과 함께 현재의 외곽 궤도로 이동했고 궤도는 초속 감소를 통해 점차 원형에 가까워졌으며 두 개의 작은 천체가 하나로 합쳐져서 형성된 것으로 믿어집니다. 히드라는 불규칙한 형태를 갖고 있으며 가장 긴 축이 50.9km, 가장 짧은 축이 30.9km이며 표면은 물얼음의 존재로 인해 매우 반사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히드라의 표면 나이는 약 40억 년으로 추정되며 대형 크레이터와 함몰은 형성 이후 충돌 사건으로 인해 질량의 일부를 잃었을 가능성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히드라는 명왕성과 카론 질량의 중심을 중심으로 두 천체를 64,738km 거리에서 공존하고 있습니다. 모든 명왕성의 위성들처럼 히드라의 궤도는 거의 원형이며 카론의 궤도와 같은 평면에 있습니다. 명왕성의 작은 위성들이 형성될 당시 히드라는 명왕성과 카론 질량의 중심을 중심으로 더 20률이 큰 궤도를 가졌을 수 있습니다. 히드라는 약 38.2일의 궤도 주기를 갖고 있으며 다른 명왕성의 위성들과 공명하고 있는데 닉스와 2.3 궤도 공명 그리고 스틱스와는 6.11 공명에 있습니다. 다음은 닉스입니다. 닉스는 길쭉한 형태를 갖고 있으며 가장 긴 축의 길이는 49.8km, 가장 짧은 축은 31.1km입니다. 닉스도 2005년 5월 15일 허블 우주망원경을 통해 발견되었고 닉스라는 이름은 그리스 신화의 밤의 여신 닉스에서 따온 것입니다. 2015년 7월 뉴 호라이즌스 탐사선이 명왕성계 근처를 지나가며 촬영한 이미지에서 닉스 표면의 약 18km 너비의 붉은 영역이 확인되었으며 이 영역은 충돌로 인해 생성된 크레이터일 가능성이 높고 이 붉은색 물질은 닉스의 물얼음층 아래에서 튀어나온 물질이 표면에 쌓인 것으로 추정됩니다. 닉스는 조속 고정되어 있지 않으며 명왕성의 다른 작은 위성들처럼 불규칙하게 회전하고 있습니다. 닉스는 명왕성의 적도를 기준으로 약 132도 기울어진 상태로 43.9시간의 주기로 역행자전하고 있습니다. 닉스는 명왕성과 카론의 질량 중심으로부터 약 48.69km 떨어진 거리에서 공전하며 히드라와 마찬가지로 스틱스와 케르베로스 사이에서 돌고 있습니다. 닉스를 포함한 명왕성의 모든 위성들은 카론의 궤도와 거의 동일한 평면을 따라 매우 원형에 가까운 궤도를 그리며 공전합니다. 닉스의 공전 주기는 약 24.85일이며 히드라와 3:2의 궤도 공명을, 스틱스와는 9:11의 궤도 공명을 이루고 있습니다. 다음은 케르베로스입니다. 케르베로스는 2011년 7월 20일 나사가 카론과 히드라와 닉스에 이어 네 번째로 발견한 위성입니다. 명왕성의 다른 위성들처럼 케르베로스는 명왕성과 다른 카이퍼벨트 천체 간의 대규모 충돌로부터 방출된 잔해가 응집되어 형성된 것으로 추측되는데 이는 달이 대규모 충돌로 형성된 것과 유사합니다. 케르베로스는 두 개의 엽으로 이루어진 형태를 가지며 가장 긴 지름이 약 19km이고 가장 짧은 지름이 약 9km로 명왕성의 다른 위성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작은 크기를 갖고 있습니다. 이는 명왕성의 두 번째로 작은 위성으로 케르베로스의 큰 돌출부의 지름은 약 8km이고 작은 돌출부의 지름은 약 5km입니다. 케르베로스의 두 개의 엽 모양은 두 개의 작은 천체가 합쳐져 형성된 것으로 보입니다. 케르베로스는 높은 알베도, 즉 반사율을 가지고 있는데 이는 표면에 물얼음이 존재하기 때문일 가능성이 큽니다. 케르베로스는 명왕성과 카론 질량 중심주위를 57,783km의 거리에서 닉스와 히드라의 공전 궤도 사이에서 거의 원형으로 공전하고 있습니다. 케르베로스 역시 명왕성의 고리를 찾는 과정에서 발견되었으며 닉스와 히드라 사이에서 공존하고 있고 공존 주기는 약 32.167일입니다. 다음은 스틱스입니다. 스틱스는 2012년 여름 허블 우주망원경에 장착된 와이드필드 카메라 3으로 촬영된 명왕성계 이미지에서 발견된 다섯 번째 위성입니다. 스틱스의 밝기는 명왕성의 밝기에 비해 10만분의 1 정도로 매우 어둡습니다. 스틱스의 발견은 명왕성계의 다른 작은 천체들의 존재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뉴 호라이즌스 탐사선은 명왕성계 탐사 중 예기치 못한 작은 천체들이 탐사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를 갖고 있었습니다.
다행히도 탐사선은 2015년 7월 14일 명왕성 계를 완전히 통과하며 스틱스를 포함한 명왕성의 위성들을 관측할 수 있었습니다. 뉴 호라이즌스 탐사선의 탐사 결과 스틱스는 예상보다 더 작고 불규칙한 모양을 가지고 있음이 확인되었습니다. 스틱스의 표면은 물얼음으로 덮여 있을 가능성이 높으며 충돌 당시 발생한 휘발성 물질들이 증발하면서 물얼음만 남게 되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러한 물리적 특성으로 인해 스틱스는 매우 가벼운 위성으로 명왕성의 중력에 의해 안정된 궤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초기 관측에서는 스틱스의 크기가 약 10에서 24km로 추정되었으나 2015년 7월 13일 뉴 호라이즌스 호가 촬영한 사진을 분석한 결과 실제 크기는 장축 약 7km, 단축 약 5km로 예상보다 작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현재까지 알려진 명왕성의 5개 위성 중 스틱스가 가장 작은 위성입니다. 스틱스 역시 충돌에 의해 방출된 파편에서 형성된 것으로 생각되며 충돌 과정에서 질소와 메테인 같은 휘발성 물질이 손실되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주로 물로 이루어진 천체가 형성되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스틱스는 명왕성과 카론 간의 질량 중심으로부터 약 42,656km 떨어져 카론과 닉스 사이에서 명왕성과 카론을 공존하고 있습니다. 스틱스의 궤도는 거의 완벽한 원형을 이루고 있으며 궤도 경사각도 거의 0도에 가깝습니다. 스틱스는 러시아 인형처럼 차곡차곡 쌓인 궤도로 비유될 정도로 명왕성의 다른 위성들과 질서정연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